오케이. 그래서 해리 뒤에 13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Bat. B. P. A. T. 그렇죠. 그다음. Robot. Robot. R. O. P. O. T. 그렇죠. 그다음. This. This. 얘는 These. These. T. T. H. E. S. E. 그렇죠. 자,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did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day로 바뀌죠. 네. 됐습니까? 그것들이라고 하겠죠. this는 이 그것이라고 할 거고요. 계속해서 doll. d o r l. 그렇죠. 계속해서 what. what. w. w. h. a. t. 그렇죠. 계속해서 ball. ball. b. p. a. l. l. 그렇죠. 계속해서 팽이 꼭대기 top. top. t. t. o. p.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무슨 씨야? 전부 다 이름 씨야. 이거 무엇 이것 무엇 로봇 무엇 방망이 무엇 인형 무엇 공.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름 씨는 영어에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셀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속에서 하나일 때는 a top, a ball, a doll, 그 다음에 a robot, a bat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럿일 때는 tops, balls, dolls, 그 다음에 robot, bat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야. this도 여럿일 때 이렇게 s를 붙여서 d를 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 13. 자, 그래서 이것들 뭔데?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여기에 what is가 아니고 what is this 이거 많이 봤죠. What is this? is 쓰인 거 많이 봤죠. 근데 여기는 is를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day고 day랑 같이 쓰는 건 day is야 day are야. 그렇죠. day are 하면 묻지 않는 말인데 are they 하니까 묻는 말이 됐네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러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대답하는 말에 they are bats. they are bat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they are bats 해줘야 됩니다. they are bat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Did. 그렇죠. What are they 해야 되는데 they가 did 돼서 왔으니까 what are they 해도 되고 what are these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뭐 반복됩니다.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고요.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때 반드시 복수형으로 they are tops. 그때 they are tops s 꼭 붙여야죠. They are tops. They are tops. 오케이. 그 다음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했더니 What are these?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그래서 이렇게 여럿의 형태로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었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안녕하세요.